벌집에 붙어있는 이게 프로폴리스입니다. 천연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로 작용하고 꿀벌들이 살아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이버 식물학 백과에 따르면 프로폴리스는 벌이 나무에 분비물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벌들이 힘들게 모은 것을 저희는 이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폴리스는 벌의 자체 성분도 들어있지만 나무의 분비물을 벌들이 모은 나무 농축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마다 나무의 종류가 다르죠? 그럼 프로폴리스의 성분도 다릅니다. 벌이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모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절마다도 다릅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을 조사한 논문을 보면 플라보노이드 계열과 에스터 계열 등 나무에 냄새가 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톤치드의 의미는 식물이 자기를 괴롭히는 세균과 곰팡이,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이걸 벌들이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죽이기 위해 가져다 쓴 것이기 때문에 프로폴리스는 먹는 피톤치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시중에 파는 뿌리는 피톤치드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걸 벌이 가져다 쓰고 이 벌들이 열심히 모은 걸 저희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의 기능은 세균을 없애고 바이러스를 없애고 곰팡이를 없앱니다. 그리고 이걸 먹음으로써 항산화 기능과 항염증 기능을 같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프로폴리스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보면 항산화와 구강에서의 항균 작용으로 통과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섭취량으로 플라보노이드 16에서 17mg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감기 초기에 응교산이라는 항방제제와 더불어서 프로폴리스와 비타민C를 드시면 꽤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목을 많이 쓰는 분, 저도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이런 올리렉스 같은 올리브와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스프레이를 같이 쓰면 확실히 목이 안정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프로폴리스만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너무 독해서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프로폴리스가 나무를 응축한 느낌이기 때문에 냄새가 꽤 있습니다. 스프레이를 쓰기 전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중국, 호주, 브라질이 주 원산지이며 유명합니다.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다양한 나무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색상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브라질의 레드 프로폴리스와 그린 프로폴리스는 일반적인 노란 프로폴리스와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으로 생각되는 브라질의 그린 프로폴리스는 특이하게도 초록색을 띠며 일반적인 프로폴리스에 비하면 꽤 가격이 높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프로폴리스가 브라질의 프로폴리스에 비하면 품질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브라질의 그린 프로폴리스에는 특이 성분이 들어가 항산화와 더불어서 항암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특별 취급을 받는 겁니다. 브라질에는 바카리스 꽃이 자생하는데 이 하얗게 생긴 꽃이 바카리스입니다. 바카리스 안에는 아르테필린C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일반적인 프로폴리스와의 차이를 만듭니다. 아르테필린은 항염증과 더불어서 항암작용을 하고 연구가 꽤 많이 진행됐습니다. 국내에도 그린 프로폴리스로 만든 제품들이 있으나 아이허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린 프로폴리스는 5만원 이상으로 가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을 보면 브라질 녹색 프로폴리스를 이용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프로폴리스는 아이허브에서 8,500원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꽤 심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프로폴리스도 충분히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좀 더 좋고 연구가 활발한 프로폴리스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린 프로폴리스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프로폴리스를 드실 때 주의사항은 첫 번째, 나무에서 수집한 것이므로 꽃가루를 비롯한 나무 성분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천연 항생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한두 달 복용하시고 휴지기를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장내 세균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유산균을 같이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12개월 미만 아이는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꿀도 먹이면 안 됩니다. 보툴리늄 독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무에서 수집한 아주 다양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복통과 설사가 있으신 분들은 복용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중국산부터 브라질까지 원산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간혹 그린 프로폴리스를 조금만 넣고 다른 프로폴리스를 채워서 그린 프로폴리스로만 채운 듯한 느낌을 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중국산 프로폴리스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원산지를 생각하고 가격을 지불하실 분들이라면은 이 부분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